오랜만에 야외에 나오니까 힘이 불끈불끈 솟네요. 힘은 솟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장작을 패는 이유, 바로 남자의 요리, 바베큐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야, 바베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나무 장작이에요. 왜냐면 바로 불맛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최고의 불맛을 찾아서 간 곳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바베큐 식당. 여기서 맛있는 바베큐를 만드는 핏마스터 제임스 씨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임스 씨가 불맛을 배우려면 장작부터 나르라고 하네요. 어휴, 한 200개쯤 날랐어요. 이 장작이 중요한 이유, 바베큐의 불맛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핏마스터는 바베큐 화덕의 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즉, 바베큐를 가장 맛있게 굽는 게 제임스 씨의 일이죠. You can get too much, you not get enough. If you don't get enough, you have some raw meat. Then you get too much, you have some burnt meat. You got to get it right on time. 160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장장 12시간 동안 숯을 퍼날라야 하는데요. 어휴, 사우나가 따로 없어요. 하지만 덕분에 통돼지 바베큐는 최고의 불맛을 입게 되죠. 이곳에서는 바베큐를 조금 색다르게 먹는데요. 바삭하게 구운 고기를 잘게 다져서 빵 위에 얹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름하여 pulled pork sandwich. 뜨거운 화덕 속에서 땀 흘린 뒤라 정말 맛있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만난 색다른 바베큐,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베큐하기 딱 좋은데요. 자, 이 돼지고기의 어깨살이에요. 어깨살. 우리는 보통 장조림이나 어떤 뭐 커리를 만들거나 이럴 때 이 돼지의 어깨살을 사용하죠. 먼저 두툼한 돼지 어깨살을 소금, 설탕을 녹인 물에 8시간 이상 절입니다. 보통 염지라고 하죠. 그러면 고기 속까지 간도 배고 육즙도 풍부해집니다. 그 다음에 고기에 마른 양념, 드라이럽을 할 건데요. 소금, 후추, 고춧가루와 양파가루를 넣고요. 황설탕은 듬뿍. 거기에 고기 냄새를 잡을 커밍가루와 마늘가루까지 넣어 잘 섞어주는데요. 물론 꼭 이 재료들을 다 넣지 않아도 돼요. 있는 재료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 양념을 소금물에 절인 고기에 골고루 묻혀주세요. 이렇게 잘 문질러준 다음에 1시간 정도는 놔두셔야지 이 양념이 고기 안으로 배어듭니다. 짠!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요? 고기가? 이야, 양념이 이렇게 좀 촉촉하게 고기에 이렇게 잘 배어들었죠. 이제 고기가 그릴 속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고기가 두껍기 때문에 숯이 없는 쪽에 올려야 타지 않고 속까지 잘 익겠죠. 이 공기구멍이 재료의 위쪽에 오도록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숯불의 열기가 도망가지 않고 이 그릴 안에서 대류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래야 속까지 촉촉하고 불맛을 제대로 입힐 수 있죠. 자, 바베큐 그릴 안에서 고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보세요. 각각 1시간, 3시간, 6시간 동안 익힌 건데요. 자, 이게 1시간 된 것들은 이렇게 눌러보세요. 여전히 지금 안에까지 익지 않은 상태죠. 3시간 정도 된 거 보면 벌써 이렇게 쑥 하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익은 거예요. 자, 이렇게 6시간 이상 이제 완성 단계의 바베큐는 보면요. 어휴, 이야, 보세요. 제임스 장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 그릴의 불 관리를 꽤 잘한 것 같죠? 꼭 야들야들한 닭고기 같아요. 이 부드러운 고기를 찢은 다음 칼로 잘게 다져주세요. 바베큐 촤퍼라는 직업이 있어요.
말 그대로 바베큐를 잘게 다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분은 노스캐롤라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바베큐 차퍼 마이클 씨인데요. 고기 다지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칼이 워낙 무거워서 보기보다 힘들어요. 한 개에 1.3kg, 일반 칼의 3배래요. 진짜 무거워요. Need a break yet? I can do it. Oh, come on. 어때요? 오늘은 좀 괜찮죠? 됐어요. 제임스 씨의 바베큐처럼 바삭한 돼지 껍데기를 넣어 식감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데요. 바베큐 소스입니다. 사과 식초와 핫소스, 황설탕을 넣고요. 고춧가루와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미국에선 바베큐 소스를 다양하게 활용하는데요. 고기를 재우거나 굽는 중간에 바르거나 찍어 먹기도 하죠. 오늘은 다진 고기에 섞겠습니다. 햄버거 빵에 바베큐 소스를 버무린 돼지고기를 얹어주시고요. 여기에 코슬로를 곁들여주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6시간의 긴 기다림 끝에 만난 불의 맛, 바베큐와 빵의 새로운 조합. 야, 이거 오랜 시간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바베큐의 색다른 불맛, 푼 포크 샌드위치. 캠핑 때 한번 도전해보세요.